정말 시끄럽네요. 에, 요거 말고 1500rpm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이거는 귀고막이 나을 것 같아요. 귀에 귀마개를 안 하고는 작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 아, 제가 이 건축 일을 그래 하면서 정말 몰랐던 거 어처구니 없게도요. 아, 시청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결론부터 제가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아, 이거 디월트 거, 이거는 콘크리트 자르는 건 몰라도 쇠 자르는 데는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막 귀가 지금 지늘리지, 고막이 나갈락해요. 그래서 이거는 쇠 자르는 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쇠 자르는 거는 제가 다음 리뷰에 지금 도착했는 거 여기 있는데 제가 국산을 주문해 가지고 도착하면은 그걸로 한번 다시 해 가지고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봉산 중경과 구절장입니다. 예, 오늘의 순서는 DW 요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르는 거는 3000짜리 카팅날로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요거 디월트 DW 8500 그리고 여기 어떤지 내 느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 진원전자의 2000짜리 있거든요. 그 2kV 암페어짜리 그건 좀 약해가지고 버벅거립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러고 결론을 내려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건축 일을 그래 하면서 정말 몰랐던 거 어처구니 없게도요. 이거는 이제 고속절단기용 제1연마에서 나오는 저겁니다. 제가 금강석이죠. 그리고 이건 인조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저건데요. 14인치 날인데요. 같은 14인치인데 이거는 마이스가 좀 따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 쓰면은 고속절단용이니까 4000rpm까지 나옵니다. 4000rpm. 이 고속절단기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이 인조 다이아몬드가 부착된 이 커팅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걸 썼는데 이걸 쓰다 보면 자르면 똑바로 안 나고 삐딱하게 나고 그러고 옆에 때가 많이 묻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고 잘못하면요. 이게 뽀사지면서 눈을 쳐보면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뽀사지면서 얼굴에 다 제가 꼰보가 될 뻔했어요. 꼰보가. 그런데 아 정말 획기적이네. 정말로.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RPM을 갖다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RPM이 600에서 800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국산 지금 저 대구 유통단지 가면 1500rpm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속절단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1500rpm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3500, 4000rpm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다 나가 봅니다. 하루를 사용해. 내가 10만원짜리 사가지고 하루 만에 다 조집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사용하면서 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변속기를 사용해보니까 변속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3만원짜리 써보니까 이게 너무 용량이 약해요. 이거는 지금 2.3kW니까 만약에 여기에 쓰려고 하면 5kV 암페어짜리 변압기를 써야 됩니다. 그걸 쓰게 되면 40만원 가요, 40만원. 가격이. 그래서 제가 중국산을 얼마 전에 4만원에 지금 구입해 놓은 상태인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전에는 그 60만원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지고 22만원, 23만원 했었는데, 또 내려가지고 16만원 얼마에 제가 인터넷에 구입을 딱 해놨더니, 거기서 못 보내준다고 합니다.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웬걸 96,000 몇백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획기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4000rpm으로 돌려가지고 자르게 되면요.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끝에 찌꺼리가 남고 깨끗하지를 못하죠.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최대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찌꺼리가 많이 남고 여 찌꺼리가 많이 붙었잖아요. 그죠?
자, 요를 제가 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거의 4300rpm이 맥시멈. 4300이 넘으면 이게 금광석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주행용입니다. 그리고 4000rpm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힘도 제대로 받고 저것도 잘 잘립니다. 저도 이거 처음 자르기 때문에 긴장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떨지. 이렇게 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얇게 자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변형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정말 시끄럽네요. 요거 말고 1500rpm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이거는 귀 고막이 나을 것 같아요. 귀에 귀마개를 안 하고는 작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 그리고 작업은 됐지만 열은 좀 받는다는 거. 지금 이 금광석보다가 오히려 열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속도는 좀 빨리 해보면 실제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진짜 얼마나 나는지. 그 예술 작품 아닙니까? 안 들어가네. 너무 닭을 잘라. 안 들어가더라도 뭐 들어갈 때까지만 잘라볼게 형이. 들어갈 때까지만. 이야. 자, 이거 몇 티고? 50티가. 5티가 이거 50티입니다. 아, 그거를 자르는 게. 와, 이걸 자른단 말입니까? 야. 시간 한번 재볼게 시간. 아니, 일단 밑에까지 못 내려가니까 받치니까. 예, 예. 아니, 요거만 자를게. 예, 한번 자르는 데까지. 그냥 나간다, 잘린다, 가는 걸 빌려드리려고. 자를 수 있다, 가는 걸 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는 못 자릅니다. 예, 예. 깊이가 안 내려가니까. 자, 들어갑니다. 어마무시하네, 그죠? 거의 막 두 자르듯이 잘랐네. 이거 들어가면 이게 잘리는데. 아, 이 정도만 해도 막 대단합니다. 아, 초원에 있으면서 정말로 알면은 유익한 정보. 제가 지금까지 초원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 도리주택, 경량 골조 주택을 한 개를 혼자 짓지만 실제로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쌩 고생했는데. 이걸 알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고속절단기, 금속절단기 사용하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가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